안녕하세요. 정일TV 최종일입니다. 류한이 60톤 강철이 법원으로부터 차단하자 류한은 그냥 빡칩니다. 그는 동생 류웨이를 부릅니다. 류웨이야, 형 지금 너무 힘들다. 내 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되는 큰 위기에 빠졌어.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누굴 조치면 돼요? 어? 아, 누굴 조치는 건 아니고 법원 놈들이 글쎄 내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큰 거래처를 잃게 생겼다야. 형님, 까짓거 그거 빨간 딱지 아닙니까? 내가 가서 그냥 확 다 뜯어버릴게요. 우리 눈앞에 불부터 먼저 끄고 봐야죠. 뭔 일이 생기면 제가 총대를 맬게요, 형님. 류한은 동생 류웨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얘기한 거죠. 1993년 2월 16일이 오후였습니다. 류웨이는 부하들을 동원하여 3대의 승용차와 이 트럭으로 법원으로 갑니다. 어이, 니네들 차를 법원 대문 앞에 그냥 박아둬. 법원 차량들이 절대 못 나오게 말이야. 그리고 차 키를 뽑고 어디 좀 피해 있어. 시간을 조금만 벌어주면 되니까. 이어 다른 차량과 트럭은 법원이 창고로 가서 보안한테 포를 들이밉니다. 열어! 창고문은 열려졌고 류웨이는 창고 안에 그냥 빨간 딱지들을 그냥 마구마구 뜯어댑니다. 그리고는 강철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다 실어 나가자 류웨이는 빨간 딱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고량주를 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하고 그 담배를 창고 보안이 보는 앞에서 그냥 담뱃불을 뿌려서 이 빨간 딱지들을 불에 확 태워버렸답니다. 류한은 나중에 물어봤었죠. 왜 굳이 불까지 확 달았냐고요. 형님, 저 지금 필요한 건 명성입니다. 그 빨간 딱지에 불을 확 질러버린 건 아마도 한동안은 소문으로 전해질 겁니다. 류웨이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때부터 꽝하니 흑사회 바닥에서는 이 류웨이라는 겁모르는 능마가 법원이 빨간 딱지를 떼고 또 거기에 불을 확 질러버렸다네? 라고 그냥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이어 얼마 안 지나 경찰에서는 평민 복장으로 하고 류한을 잡으러 갔답니다. 류한은 그때 회사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이 밖을 내다보니 얼굴 모른 남자 4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만약 그날 경찰 보고 입고 갔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평민 복장을 하고 갔으니 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발생한 겁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원수를 지기 마련이죠. 그는 어느 원수를 진 사람이 사람을 보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급히 이 동생 류웨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류웨이야, 형을 살려줘. 뭔 얼굴도 모르는 4명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성질이 불같았던 류웨이는 부하들을 호출할 틈도 없이 그냥 곁에 있던 한 명만 데리고 포를 챙기고 출발합니다. 류한이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류웨이는 하늘을 향해 포를 팡 하고 쏘고는 어이, 안에 있는 네 마리 잔챙이들아, 잘 들어. 나 비토리아 파친코 사장 류웨이다. 나와서 한 판 붙자 라고 합니다. 총소리를 듣자 경찰들은 깜짝 놀라서 권총을 빼들고 조심스럽게 이 오피스텔 입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류한은 이 밖에 4명이 사라지자 그냥 조용하게 나와서는 혼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후난 공항국 제3경찰대대다. 류웨이는 들어라.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아니면 즉시 사살하겠다. 류웨이는 걔네가 경찰이란 소리를 듣자 그냥 깜짝 놀랐죠. 여기서 더 대치하면 일이 커짐을 알고 류웨이는 경찰들이 보는 방향으로 포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잡히는 거죠. 비록 이렇게 잡혔지만 소문은 완전 크게 납니다. 류웨이가 뭐 포를 들고 경찰들이랑 총싸움을 하다가 형을 살리고 자기가 잡혔다고요. 만약 진짜로 그랬더라면 나중에 올림픽 성화를 전달하던 류웨이는 없었겠죠. 저번에 빨간 딱지를 불에 태운 거랑 이번에 또 경찰들 앞에서 총질을 해댄 거로 하여 류웨이는 그 악명이 그냥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류한은 거금을 주어 류웨이를 경찰서에서 빼냈다고 합니다. 그때의 사회는 이렇게 부패했었죠. 그렇게 그 일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류한이 회사에서 그냥 떼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가 그냥 몇백만 위엔이 부자로부터 이 몇십억 위엔으로 자산이 그냥 몇천배로 훌쩍 뛰어넘은 거는 그 시대의 국채 치호 시장이었습니다. 이 치호는 한국말로 선물인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 선물은 아니고 미래에 생산될 물건에 대해 뭐 계약을 맺고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중국의 선물 시장에는 327 국채 선물 투기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떼돈을 버는 거죠. 이 327 국채 선물 투기 사건은 설명하려면 그냥 엄청 깁니다. 아마 한 3회를 갖고도 다 하기 힘든데 주식 투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미 우수한 기업인으로 인맥과 신분이 그냥 갖춰진 류한한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 투기 사건은 거물 4명을 배양하고는 사라집니다. 네, 이 4명은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신용합작사의 웨이동, 상하이 최고부자 저우징, 사천이 최고부자 류한, 려닝성 최고부자 웬보징 등 4명입니다. 이 밑에 개미들 돈을 그냥 싹 다 쓸어버렸죠, 얘네가. 하지만 얘네 4명이 최후는 다 그냥 별로였습니다. 이 중국 신용합작사는 바로 이번 투기 사건을 조작한 배후입니다. 웨이동은 나중에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이 저우징은 감옥에서 16년을 썩었고 류한과 웬보징은 둘 다 나중에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저 327 국채 투기 사건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돈방석에 앉았죠. 하지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불법적인 일에까지 손대니까 나중엔 다 잘못된 겁니다. 이어 정부에서는 국채 선물 시장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류한은 또 성도로 돌아와서 상품 선물 계약에 손을 댑니다. 이 선물 계약은 나중에 시장 가격이 변동에 대하여 도박을 거는 겁니다. 성도에는 이쪽 강업이 큰 손이 원래 3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 3명 다 성씨가 류가여서 이 성도 3류라면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지만 류한이 나머지 2명을 제끼고 혼자서 독점을 한 거였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는데 하나 그냥 가능한 것은 아래에 나오는 인물과 거의 비슷하게 처리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네, 이 인물은 바로 려닝성 최고부자 웬보징이었습니다. 얘도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태어난 집안은 류한보다도 더 힘들었지만 이 자신이 두뇌와 탁월한 사업 수단으로 중국 주식시장 제1인자, 상업에서의 뛰어난 재능 제1인자, 그리고 북경이 리자청으로 불리웠으며 자본시장이 마술사 등 그냥 엄청 많은 칭호를 받은 그냥 전설이었죠. 그가 발전한 내용을 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아마 류한보다도 더 많겠는데 그냥 생략하죠. 1996년 웬보징의 개인 자산은 이미 37억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발전 속도는 당시 외국 기자들도 그냥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자산은 류한보다도 그냥 엄청나게 더 많았었죠. 웬보징은 그냥 자기 지역에서나 있을 것이지 또 사천성까지 넘보면서 쳐들어왔답니다. 그때 사천성이 그 수수가 이 가격 파동이 크고 아직 큰 손들이 손대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웬보징은 류한이 그냥 안중에도 없었죠. 그럼 이때 류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류한은 3류 중에서 다른 두 명을 보내고는 한참 적수가 없어 그냥 적적해하며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류한은 이 개미들을 잡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큰 손들만 잡는 데 이 재미를 느꼈는데 성도에는 이제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하이난으로 원정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웬보징은 성도에 와서 자신이 막강한 자금으로 이 수수의 선물 가격을 1900원대로 높여놨습니다. 그때 시장 가격은 1300위원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밑에 개미들은 그냥 죽을 맛이었습니다. 모두 단결해서 저 웬보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모두의 마음을 그냥 합심할 수 있는 영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어 그 개미들은 하이난에 찾아가서 류한을 만납니다. 류한아, 우리 고향이 그 수수 선물 가격이 타지에서 온 웬보징이란 놈한테 그냥 농락당하고 있어. 너가 와서 좀 이끌어줘. 우리도 다 너 따라 할게. 류한은 한참 동안 적수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놈아 이거 지발로 쳐들어왔네? 그는 즉시 성도로 찾아가 임시연맹을 만들고 웬보징과 겨룹니다. 만약 류한이 혼자 웬보징과 겨뤘다면 그냥 게임이 안 됐을 텐데 그 많은 개미들이 힘이 그냥 그를 도와주자 이 수수 가격을 확 낮춰서 시장 가격과 그냥 평형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먼저 급했던 거는 웬보징이었습니다. 그는 류한 회사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을 넣습니다. 여보세요? 류한 씨죠? 나 웬보징인데 에이 왜 우리 같은 큰 손끼리 이럽니까? 우리 그냥 합쳐서 개미들이 돈을 한번 쓸어 먹어버리죠.
이럽시다. 내가 따로 10만 위에는 이 인사비로 찔러주겠으니까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이 밑에 개미들이나 쓸어버립시다. 류하는 어이 웬버징씨 나랑 친해요? 제 돈이 그리 많다며 한번 어떻게 계속 해봐. 어디 남이 구역에 와서 인사도 없이 나대다가 에? 이제 와서 전화질이야. 웬버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니네 피라미들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아나? 웬버징은 그냥 자금을 더 풀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 류한이 이 개미들 연합이 도무지 더 버티기 힘들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이러니 웬버징의 자금량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전쟁터가 만약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다면 꼼짝없이 당하겠지만 이건 사천성 이 자신이 나와바리가 아닙니까? 그는 개미들을 시켜 정부 앞에서 맨날 그냥 시위를 하게 합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웬버징을 응징하라 하고요. 그리고는 은행 관계자를 통해 웬버징이 지금 움직이는 자금량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나중에 법원에서 류한을 조사할 때 류한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헐 내가 그때 조사해 봤는데 웬버징이 뭐 37억 위에 자산가라며. 근데 그건 뭐야? 이 말에서 우린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이 통계하는 이 자산 수치는 실제 갖고 있는 자산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류한은 이어 다른 지역의 큰 손들을 불러 힘을 합했지만 그래도 웬버징한테는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웬버징이 너무나도 강한 거였죠. 정부에 시위하러 나갔던 개미들은 이제 나가는 족족 다 경찰대에 잡혔답니다. 웬버징이 경찰 쪽에다도 손을 다 쓴 거였죠. 이젠 어떡하지? 웬만한 사람은 이젠 투항을 할 만한데 류한은 다릅니다. 그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그냥 한 주 동안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어 류한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흥, 전면적인 승부가 안 되면 뒤통수라도 쳐야지. 그는 자신이 모든 인맥과 이 거금을 동원하여 성도시에 있는 선물 거래 자격을 모두 그냥 사들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선물 거래를 하려면 그 자격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 자격 개수는 고정되어 있고 매개 자격은 구매 가능한 액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웬버징이 돈을 갖고 사람들을 찾아 자격을 구매해야 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주식으로 놓고 말하면 돈은 많은데 이 사들일 계좌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웬버징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4천만 위엔을 손해보고 그 바닥을 떴답니다. 류한과 개미들은 승리했죠. 다들 좋아서 막 기뻐할 때 이 류한은 개미들이 그 물량을 보니 꽤 되네 하고 그냥 싹 쓸어버렸답니다. 결국 승자는 류한뿐이었죠. 류한이 이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당시 사천성에서 세력이 제일 강했던 그 세 명이 류 가운데서도 류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원래는 제일 큰 손이었죠. 류이는 류한을 찾아와 야 우리 저 밑에 개미들을 한번 쓸어먹자 라고 제의했답니다. 류한은 앞에선 오케이 하고 이 고의로 뒤통수를 쳐 류이를 그냥 한 번에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류수라고 부르는 큰 손이었는데 얘는 그전에도 류한과 몇 번 아주 기분 좋게 합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허점을 한 번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류한은 이쪽 선물 쪽에서 그냥 항상 떼돈을 벌었지만 그의 소문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소문만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웬버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 이 백전백승의 투자 경력에 에? 감히 너 따위 족보에도 없는 류한이 패배를 줘? 웬버징한테 4천만 위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처음으로 맛본 패배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류한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럼 이런 큰 손들은 어떤 암살을 시도하게 될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